자, 어제 이어서 오늘 낮에 시부에 한번 왔고요. 어제는 좀 맛보겠다면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휴지 도쿄 포켓몬 투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도쿄에는 포켓몬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포켓몬 센터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시부야 포켓몬 센터에 한번 가볼 겁니다. 그 전에 배고프니까 밥부터 좀 먹자고요. 아주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좀 찾기 힘들게 돼 있네, 생각보다. 약간 구석진 데 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약간 불안한데? 설마, 저 11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예약이 끝난 건 아니겠지, 이거? 예약 진짜 끝났어? 아, 다녀오세요. 이따 시마시다. 今日 요약 終わりましたか? 또, 夜は 大丈夫です. 아, 네. 夜のこの時間だけですね. 아, この時間にできますか? 何人?一人です。一人で. 저녁 예약으로 받았습니다. 와, 그래도 뭐 저녁이라도 예약해서 타야 돼. 못 먹는 줄 알았네. 아, 변수인데? 여기 장어덮밥 맛있어 보길래 평도 괜찮았거든요? 여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장어덮밥이거든요? 가격이 상당하네. 제가 이거 M사이즈를 시켰는데 거의 한 4만원 정도 하는 거네, 이거? 잠깐만, 40분 걸리나니까 여유롭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의 메인 메뉴. 함박은 못 먹지만 이것도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장어덮밥. 짜잔. 오! 좋았어. 장어덮밥 때깔 봐. 게다가 이거는 또 따로 주문한 건데 무슨 약간 국인가봐요. 와, 진짜 개 촉촉해. 오우씨, 이것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극락이다. 와, 너무 부드러운데요? 불맛도 약간 살아있고 이게 양념이 되게 진하거나 하지 않고 생각보다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 어? 아, 이거 국물도 괜찮다. 밥도 맛있게 먹어보겠다. 이제 포켓몬 센터 한번 직접 방문해봅시다. 와, 여기 뭐 닌텐도 코너인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근데 그냥 굿즈샵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가? 우와, 여기 뭐야, 캡콤이구나? 아니, 정작 근데 포켓몬 센터는 안 보이네. 점프샵, 오,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랑 이거 원피스도 있고. 옆이 커요인 거 보소. 헐, 찾았다 드디어. 와, 거의 실제 사이즈급의 뮤츠 발견이에요. 아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가 이제 포켓몬 첫 번째 성지 시부야 포켓몬 센터입니다. 여기 센터는 특징이 딱 그 뮤츠가 컨셉인 것 같아요. 오, 넘버 150 타입의 전설 포켓몬 뮤츠. 아, 근데 이건 지린다. 야, 가까이서 한번 봐보자. 우와, 아니, 움직이는 거 아니지? 이제 약간 고개 흔드는 것 같기도 해. 착각인가? 퀄리티 쩔어. 오히려 너무 고퀄이라 약간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살짝. 자, 한번 뭘 파는지 봅시다. 아, 진짜 이거 미라이돈이랑 코라이돈, 스칼렛 바이올렛 좀 미리 막 플레이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 없나? 아,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요번 스타팅들이죠? 아, 요번 스타팅은 뭘로 해야 되나? 야옹이도 좀 커엽긴 한데 펄은 오리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 꾸악스였나? 요건 또 포켓몬 케이스고요. 뉴 케이스다. 요 이쁘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리가토우자마스. 어? 아, 이게 그 반팔 디자인 하는 건가 보구나. 내가 직접 반팔 만들 수 있는 거야? 각종 포켓몬 인형들, 팬텀도 있고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 되게. 아니, 님피아 인형 콜은 이거 미쳤는데? 얘랑 한 마리 데리고 가고 싶다. 인형은 근데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돼가지고 갖고 가기가 좀 그래. 어? 아, 요번 나온 신작 스타팅들이 이미 인형은 판매 개시를 했네요. 희스이지방 포켓몬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야, 근데 확실히 그 공식 인형이라 그런지 이게 퀄리티가 넘사인데 기라티나도 있고.
아니 저는 이게 포켓몬 인형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아 여기는 딱 각종 스타팅 애들만 잔뜩 모아놨네요. 여기 애들은 게임이 출시가 안 돼서 그런가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중국산 짭퉁 인형들은 이게 퀄이 좀 약간 그 짭티가 나는데 확실히 그 정품이라 그런지 퀄이 상당한데요? 어? 아 요번 스칼렛 바이올렛 정본들이네요 이거. 오 잠깐만 이거 카드 왜 갖고 싶어? 이거 어떻게 없는 거지? 어 이거 저 특전인가 본데? 아니 카드 퀄 돌았는데? 이거 지금 스칼렛 바이올렛 뭔가 이벤트 하고 있나 본데? 아 여기 안에서 이제 게임할 수 있는 모양구나. 뭔가 퀴즈 같은 걸 맞추는 건가 봐. 좋아 좋아 저 이거 한번 맞춰보자. 자 미션이 뭔지 한번 봅시다. 보물지도 수수께끼 포켓몬 센터에서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네 문자의 히라가나를 찾아내서 보물을 손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네.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미션 한번 깨봅시다. 봉제 인형 쪽이에요 그러는데? 어? 잠깐만 여기 글씨 하나 찾았다. 이건가 보네. 이거 네 개의 히라가나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읽더라? 매였나? 이거 매 하나 기억해둡시다. 어? 뭐죠 이거는? 아 이거 출시되면은 바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인가? 안 되겠다 이거 필살기 써야겠다. 직원분 찬스 한번 써봐야겠어. 아노 스미마셍. 하이. 아 와타시 한국어진 데스케도 하이. 소레데 그 니용고가 와카리마셍. 소레데 매노 히라가나와 데키마 사가테 마시타.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どのポケモンを選びました?私はこれで。はい。コアクス。はい。この子のタイプ水、水ですね。あ、バッチリです。教えてくれたら、プレゼントしちゃうので。あ、はい。もう私しちゃって大丈夫です。あ、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い、僕はもう基準맞췄나봐요。無数のタイプポケモンに물어봤는데、얘를선택해서 물을 선택했거든요. 정답 맞춰서. 当たってるのがどれか1枚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このポケモンで大丈夫ですか？あ、はい。はい。じゃあこのクワスプレゼント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ですね。ここにクワスの宝箱がこう開けると出てくるので、はい。ここにクワスのタイプはっていう。ああ。これがキーズだったんですか？そうです、そうです。それでクワス渡しました。はい。 알았어 알았어. 여기 세 개 중에 이제 포켓몬 스타팅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스타팅 포켓몬 고르는 것 같아서 짠짠 이렇게 열면은 실제로 게임으로 약간 포켓몬들 고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어허 요런 느낌. 짠짠. 어 이거 잠깐만 지금 내 스타팅은 코악스로 확정인 건가? 어 야 이거 피카츄는 짱 귀엽다. 얘 좀 큰데? 어, 야, 얘는 좀 묵직하다. 예. 야, 이건 슬리브구나.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 아닌가? 어, 이쁜 것도 되게 많다. 아, 막상 보니까 또 갖고 싶네. 어, 카드도 있네요. 근데 이게 뭐 부스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그 스페셜 팩들만 있는 것 같고 카드 팩은 안 파나? 어,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제 패션을 찍어주면은 이게 포켓몬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건가 보네. 와, 아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어 보이네, 이거. 네, 피카츄로 갑니다. 오케이. 어, 신기해. 짜잔, 짜잔. 난데?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아, 일본의 포켓은 역시나 본고장답게 좀 잘 해놨네요, 구성을. 어. 신작도 뭔가 약간 체험 비슷하게 해보고 저런 이벤트들도 해볼 수 있어서 약간 놀이공원 온 것 같기도 해요. 살짝 조그만 놀이공원. 딱히 물건 안 사도 여기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재밌네요. 아 그리고 아까 그거 이게 제가 앞에서 봤었던 그 저거네 반팔 만드는 건가 봐요. 제가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오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신기하다. 안 되겠다. 딱히 뭐 크게 살 생각 없었는데 코악스 이 녀석 선물 받은 기념으로다가 갑자기 정이 가네요. 너 일로 와. 넌 내 꾸야. 요 녀석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총 3개까지 먹을 수 있는 구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번이 두 개째입니다. 소스가 일단 진짜 많아서 그냥 입맛대로 막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